아멘. 우리 주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네, 스피드 직독 직회로 가겠습니다. John chapter 10. I tell you the truth. I tell you the truth. 나는 말한다, 너희에게 진리를이죠. 말해 준다. 주다 동사. 명사가 두 개 나오는 거야. 너희에게 진리를. I tell you the truth. I tell you the truth. Who does not enter the sheep pen?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 그죠? 그 문에 의해서 enter the sheep pen. 양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양 우리로 문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 The man. Who does not enter the sheep pen? By the gate. The pen, by 그리고 the gate. 그죠? Not enter 그다음에 but 뭐야? Claim. Climb인가? Climb이에요. Climb.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기어 오르는 사람. 어떻게? In by some other way. In by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누구래? Is a thief. And a robber. 절도요, 강도다. 문에 의해서 양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기어 올라가는 자를 절도고 강도라고 한다. 자,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I tell you the truth. The man who does not enter the sheep pen by the gate, but claims in by some other way, is a thief and a robber. The man, 그 사람, who enters by the gate. 들어가는 그 사람이죠. 뭐에 의하여? By the gate. 문에 의하여. 문으로. Is the 누구다? Shepherd of his sheep. 시작. Is the shepherd of his sheep. 그의 양들의 목자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목자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말한 게 유대교의 종교적인 그 배경을 두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로 정하셨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방법, 자기 스스로 의를 구축한 거지. 자기가 따르는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열심으로, 그죠?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는 의로.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는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목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죠? 바리새인들, 그죠?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 직책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야. 오해. 하나님의 뜻, 이거 설명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빨리 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을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는 게 바로 회개하라거든. 다시 메타노이테. 메타노이테. 메타가 바꾸다잖아요, 그죠? 너희하는 이제 노션 개념에서 나온 거죠. 개념을 바꾸다야, 수정하라,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수정해서 바꾸라. 헬라어 거기서 나온 거거든. 메타노이아, 그게 회개인데 메타노이테 해갖고 그 동사 어미 그 회개하라가 된 거거든. 자, 3절. The watchman opens the gate for him. The watchman opens the gate for him. Watchman 문지기는 연다. 뭐를? 그 문을 누굴 위해서? For him. 그를 위해서 문을 연다. And the sheep listen to his voice. And the sheep listen to his voice. 그 양은 어떻게 한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양을 만들어졌어요. 양은 목자가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사막에서 절망이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갔거든. 그러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 하나님이 이끄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생명길로 갈 수가 없어요. 파리채 저거. 그래서 우리는 그 양의 음성,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양입니다. 아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 못 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없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를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다시 주여. 나에게 참된 목자를 보내 주옵소서. 나에게 참된 목자를 보내 주옵소서. 그러니까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 안에. 따라가려는 그게 여자의 마음이거든요. 아내들의 마음이야, 이게. 신랑에게 따라가려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야. 이게 내가 높아지지 않는 마음. 그게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그게 없으면은 거짓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마음의 그 태도의 불량 때문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항상 이 순한 양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시겠죠? 내 마음에 항상 동기가 돼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잘 따라가려면은 내 마음의 상태가 항상 양이 되어야 된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 네. 자, he calls his own sheep
그는 부른다 그의 양들을 그의 소유된 양들이죠. By name 이름을 부르는 거죠. And leads them out. And leads them out. 자 한번 같이 3절 시작. The watchman opens the gate for him, and the sheep listen to his voice.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and leads them out. 자 목소리를 그들을 듣고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끌어낸다고 했습니다. 양우리로 예수님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재현. 나를 지으신 목적이 예수의 생애 재현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예수님 길 따라가려고 그렇게 만든 거야. 양은 양이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 그 길이 옳은 거야.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어요.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해볼까요? 시작.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날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아무도 올 자가 없다. 대충 느낌 들어오지? 그럼 된 거야. 느낌으로 하는 거거든. 그럼 된 거야. 느낌이 있어. 얘가. 어저께 못 봤지? 자, 4절. When he has brought out all his own. When he has brought out all his own. 자, 언제? 그가 데리고 나올 때, 그의 양들을 데리고 나올 때, he goes on ahead of them. He goes on ahead of them. 그는 먼저 간다죠. 그들 앞서서 먼저 가고, and his sheep follow him. And his sheep follow him. 그 양들은 그를 따라가고 왜? Because they know his voice. Because they know his voice. 왜냐하면 그들은 양들 알기 때문이다. 뭐를? 그의 음성을. 그 양은 단파야 단파. 여러 소리를 못 들어요. 양은 목자 음성 외에는 못 들어. 그래서 못 따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도 막 소리 질러도 그 목자 음성만 듣도록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양들이 많은 목자들이 나왔고. 같이 양치잖아. 근데 자기 목자 따라가는 것은 목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 내가 그 목소리 들으려고 해야 돼. 주님의 음성의 목소리. 자, 4절 같이 시작. When he has brought out all his own, he goes on. 나 먼저 읽게. He goes on ahead of them. And his sheep follow him. Because they know his voice. 자, 5절. But they will never follow a stranger. They will never follow a stranger. 하지만 그들은 결코 뭐 할 것이다?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A stranger. 낯선 사람. 그죠?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In fact. 그러니까 막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막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때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익숙해놔야 돼. 익숙해놔야 돼. 정말. 그럼 언제 그런 때가 올지 모르잖아요. 예? 교회가 어떤 이런 시스템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런 때를 살고 있으니까. 아멘? 만약에 나 인도할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성경 보고 따라가야 돼. 아멘? 그만큼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야 돼요. 아 진짜 그때가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지금 시대적 이런 상황을 볼 때 내가 무슨 뭐지? 그걸 뭐라고 하지? 시한부적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언제 오더라도 주님 만나야 되니까 이런 지금 짜투리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They will run away. They will run away from him. From him. 그들은 도망질 것이다. Because they do not recognize a stranger's voice. Because they do not recognize a stranger's voice. 왜?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천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신천지에 따라가는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거야. 신천지가 말할 때 내가 그걸 반응하도록 내가 그걸 반응할 만한 것이 내 안에 있는 게 문제라니까. 세상이 악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악에 반응할 만한 내 안에 세상이 들어있는 게 문제지. 아멘? 언제 봤어요 이런 거? 예수님이 세상에 유혹당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 그게 이상해야 돼, 그런 것들이. 알겠죠? 어저께,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면 안 돼. 그만큼 내 안에 말씀의 가치관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But they will never follow a stranger. But they will never follow a stranger. In fact, they will run away from him. Because they do not recognize Because they do not a stranger's voice. A stranger. Jesus used this figure of speech.
예수님을 사용하셨다. 뭐를? 이 비유의 그 스피치를 사용하셨다. But they did not understand. 그들은 뭐 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뭐를? What he was telling them. 그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what 붙이면 것이죠. 그들이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자, Jesus used this figure of speech. But they did not understand what he was telling them. Therefore, Jesus said again.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죠. I tell you the truth. I am the gate for the sheep. 나는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을 위한 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장이랑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대. 야, 내가 지금 문이고 양들을 위한 문이고 양은 내 음성을 들어. 지금 내 말 못 알아듣고 있잖아 너네. 너 내 양 아니야. 양 되려고 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너 나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너는 지금 절도고 강도야. 지금 정신 차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지? 예수님 계속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회개거든요. 얼마 답답하겠어. 그죠? 자기들의 종교적 아성을 쌓고 그래서 그 높아진 자기 종교적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멘? 네. 절대 예수님이 우리를 못 듣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와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응? 걔네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완벽했어요. 우리의 갖고 있는 의가 예수님을 오히려 못 보게 할 수가 있다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Whoever came before me. Were thieves and robbers. 모든 사람이죠. 뒤에서 또 꾸며집니다. 지금까지 내 전에 온 모든 사람들은 were thieves, 도둑, 절도여 and robbers. 너네들이야, 너네들. 어? 너네가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도 지금 두루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전도했다가 너네도 못 들어가고 걔네들까지 못 들어가도록 막는구나.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화 있을지어다 하면서 7번이나 선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그 구원의 문을 닫고 있어. 이 등신들아 정신 차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절대 강도에게 정신 차리란 얘기야. But the sheep did not listen to them. But the sheep did not listen to them. 그러니까 양들은 뭐란다? 그들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는다 양은. 자, 9절. I am the gate. Whoever enters through me will be saved. 나는 뭐다? 문이다. 그죠? Whoever는 누구야? 누구든지죠. 그러니까 anyone who랑 똑같은 거요. Anyone who enters 이거랑 똑같습니다. Whoever enters through me will be saved. 나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것이다. He will come in. 나를 통과하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죠. And go out. 그는 드나들면서 And find pasture. Pasture가 뭐예요? 목초지. 그죠? 목초지를 발견할. 그 pasture가 꿀을 먹이는 자잖아요. Pasture. 맞죠? 이거 어원이랑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 Pasture. 자, 빨리 갑니다. 이해 다 되는 거지? 한글말로는 이렇게 또 된다. 네. 다시 이거 한번 하면 더 좋은데 이게 너가 잘 안 할 거야 아마. 맞아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네. 필요성이 있어야 돼. 내가 말했잖아. 시대적 요구라고. 네. 한글성경부터. 알았어. 자, 이거는 암송 구절인데 암송은 안 하겠습니다.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Thief, 도적은 온다. 오직 뭐 하기 위해서? Steal, 훔치고. 키를 죽이고 and destroy 멸망시키기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을 지칭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죄를 짓게 하는 원작자인 마귀를 겨냥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죽이는 짓이었잖아. 다 마귀에게 속해서 하는 거거든. 그게 악한 자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속하여 악을 꾀하느냐. 요한일서 3장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도적
악한 원수인 마귀를 지금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시작. The thieves comes only to steal, kill and destroy. 시작.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죠. I have come. I have come. 나는 왔다. 나는 와 있노라죠. 나는 와 있노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that so that이요. So that 생략된 거야. So that they may have life. That they may have life. That they may have life. 그들로 뭐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사역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예수님 통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 아니다. 뭘 얻으려야 된다? 생명.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게 그때그때 적용을 할 수가 있어. 어? 메시지를 같이 메시지와 같이 할 수가 있거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1대1로 할 수가 있잖아. 영어 가르쳐주면서. 어? 영어 텍스트도 가끔 넣어. 이렇게. 어? 아, 되게 좋지 않아? 네. Jesus has come. Why? So that they may have life. 어떻게? Have it to the full. 그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잖아요. 왜? 제한적이고 시한적이니까. 복음적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복음은 전하라고 주신 거야. 복음 안에는 이런 원리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냥 우리가 말씀 듣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야, 그렇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왜 본질적인 궁극적인 생명이 아니라고 했어? 시한적이고 제한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만 진정한 생명이란 말이지. 그걸 주기 하기 위해, 그러니까 have it to the full, 다시 have it to the full. 그것을 갖는데 어디까지? to the full, 끝까지. 그러니까 소위 이빠이, 그죠?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빠이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영생까지, 그렇죠? 오케이. 은혜가 되죠? 이게 은혜가 될 때 그런 표정이죠. 심각하게 가지고. 자, 10절 같이 시작. The thieves comes only to steal, kill, and destroy. I'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to the full. 자, 11절.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 세파트 아니야, 알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거야.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 Lays down, lays down. 생명을 내려놓는다. Lays down his life. 시작. Lays down.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이래야 된다는 얘기야. 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잘 대해주고, 인격은 배려하는 것도 인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걸 인격이라고 그래.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게 목자가 가져야 될 기본 수칙이다. 근데 그 거짓 목자들은 그렇지 않는다. 이제 뒤에 되면서 반대된 개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좋은 목자는 바로 이런 자를 좋은 목자라고 한다. 11절 시작. I am the good shepherd. I'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 The higher hand, 이게 higher hand가 싹꾼이에요. Higher hand. Higher hand. 빌린 손이라는 얘기지, 빌린 손. 그러니까 자식들로 이제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일꾼 사기 위해서 빌린 손, hired hand. 빌린 손, 일꾼은 싹꾼은 is not the shepherd. Is not the shepherd. 목자가 아니다. 어떠한 who owns the sheep? 양을 소유한 목자가 아닌데 이제 이거는 들어오지. who 하고 나온 거 뒤에서 꾸며주는 거란 거. 그 양을 소유한 이거 형용사라는 거. 그 목자가 아니다. So when he sees the wolf coming. So when he sees the wolf coming. 언제 그가 볼 때 그 늑대가 오는 것을 볼 때 he abandons the sheep. He abandons the sheep. Abandons 그 뭐예요? 버리다, 그지? 포기하다. 그는 포기하는 거지, 그 양을. 그리고 and runs away. 하니까? and runs away. 도망간다. Then the wolf attacks and flock attacks the flock and scatters it. Then the wolf attacks the flock and scatters it. Scatters it. 그 늑대가 와서 어떻게 한다? 그 무리죠, 양떼, the flock 무리를 공격해서 그리고 그것을 흩어놓는다. 늑대가 올 때
그러면은 좋은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 늑대랑 싸우다 죽는 거지. 늑대, 마귀, 그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 목자라면은 양들을 위해서 죽어야겠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그래서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책임지려는 마음, 죽으려는 마음.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라. 이 정신이 목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2절 시작. The hired hand is not the shepherd who owns the sheep. So when he sees the wolf coming, he abandons the sheep and runs away. Then the wolf attacks the flock and scatters it. 자, 13절. The man runs away. The man runs away. 그 사람, 그 남자는 도망간다. 왜냐하면 because he's a hired hand. 싹꾼이기 때문이다. And cares nothing for the sheep. And cares nothing for the sheep. 그 양을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The man runs away because he is a hired hand and cares nothing for the sheep. 14절.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I know my sheep. I know my sheep. And my sheep know me. And my sheep know me. 나는 나의 양을 알고 그리고 나의 양은 나를 안다. 뭐 하는 거지? Just as. The father knows me. Just as the father knows me. And I know the father. And I know the father. 자, 뭐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런 것 같이 뭘 안다고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끌려갈 일이 없다는 얘기야. 내가 제대로 목자를 따라가고 있으면. 정확한 거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신천지에 끌려가는 애들은 신천지 끌려갈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걸 보면서 나 깨달았어. 그렇지. 신천지가 미혹해서 간 게 아니에요. 좋아서 간 거야 신천지가.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신천지였던 사람이 만약에 저희 부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복음 듣는데 왜 반응을 안 할까? 그렇지. 그 안에 아직까지 자기가 신천지는 이거야. 아이 시간이 없는데. 아이 빨리 하자. 근데 신천지는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 증거 장막 성전에만 들어오면 된다. 증거 장막 성전에만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거든. 응? 이만이만 믿어라. 너의 어떤 지금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걸 내려놓지 않고 복음을 듣는 게 아니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 복음의 영향을 받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오면은 봐봐. 그래서 prosperity gospel is not the gospel. 복음이 아니잖아. 번영 복음은. 그 사람들이 교회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성도냐? 그렇지 않아. 자신의 아성을 쌓기, 자신의 어떤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다 무너져야 되는 거야. 복음의 그 강력이야. 복음의 강력. 깨져야 돼. 다 무너져야 돼. 아멘. 자, 어디 할 차례 16절. I have other sheep. I have other sheep. That are not of this sheep pen. They are not of this sheep. 나는 다른 양들 또한 갖고 있다. 그 양들이 누구냐? They are not of this sheep pen. 그 누구냐면은 이 양우리에 속하지. 소속입니다. 소속. Of는 소속이라고 했어. I am of God 하면 나는 하나님에 속했습니다죠. 그러니까 이 양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도 갖고 있다. 누구야? 전도 대상자. 그치? 지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지만 밖에 있는 양도 내 양이다. I must bring them also. I must bring them also. 그들 역시 데리고 올 것이다. They too will listen to my voice. They too will listen to my voice. 어디로 데리고 온다는 얘기입니까? 쉬펜으로 데리고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 또한 내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And there shall be one flock. And one shepherd. 한 무리의 한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갑니다. The reason my father loves me. The reason my father loves me. 어떤 이유? 사랑하지. 어떤, 그러니까 뭐가 뭐를? 아버지가 나를. 감각 들어오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인데 이유를 먼저 말한 거예요. Reason. The reason. 어떤 이유? The father loves me. 이렇게 간 거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 그렇지? 영어는 이렇게 거꾸로 가. 이유 먼저 말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먼저 중요하니까. 그지?
그게 뭐다? Is that? Is that? 대디하다. I lay down my life. I lay down my life. I need to take it up again. I need to take it up again. 내가 생명을 내려놓기 위함이 놓기 때문이다. 뭐 하기 위해서? 다시 도로 찾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육체적인 것을 충족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내게 주어진 생명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려놓기 위해서 살 때. 근데 그것이 그냥 박애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린 도로 다시 찾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 계신 곳에서 다시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주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아들에게 행하신 일이 그거니까. 우리를 아들의 생애를 우리 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신 거거든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면 참 좋겠죠? 은혜가 되지, 그지? 자, 계속하겠습니다. No one takes it from me. No one takes it from me. 아무도 취할 수 없다, 그것을.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I have authority. I have authority. To lay it down. To lay it down. And authority. And authority. To take it up again. To take it up again. 이것 봐, 내가 이거를 많이 말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이거 외우려고 한 거 아니거든? 이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문장을 말할 수가 있어. 그죠? 영어 잘하는 원어민도 이런 말은 잘 못하잖아요. 이런 지들이 어떻게 성경 말을 해요. 우리나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성경 설교하는 거 봤어?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 회화보다 더 강력한 거야. 강력하지, 그지? 죄송합니다. The command I receive from my father. This command I receive from my father. 이 명령, 이 계명을 this command I receive. 나는 받았다. 여기서는 내가 받은 명령이 아니라 이 명령을 나는 받았다. 이게 거꾸로 된 거죠. 뭐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At this, at this, at these words. At these words. 이 말들에 the Jews were again divided. The Jews were again divided. 다시 나뉘어졌다. 왜 나뉘어졌어요? 진짜 듣고 보니까 맞네. 우리가 예수님 말씀 맞네 하면서 예수님 폐로 갈리고 그리고 뭐야 저거 듣기 싫네. 우리 까네 이렇게 듣는 거지. 항상 우리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멘. 듣기 싫어도 그게 맞으면은 굴복하는 거야. 어린애가 말하더라도 교만한 사람은 안 듣거든. 들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부장님 말하면 들으려고 해야 돼. 네. 알지? 저야 뭐. 그러려고 항상 하죠. 알았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인격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이 논리적으로 그 압박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맞거든 진짜. 꼼짝 못 하는 거지. 자, many of them said. Many of them.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he is demon possessed. He is demon possessed. 그는 귀신에 의해서 소유당했다. 그리고 raving mad. Raving mad. 미쳤다. Why? 여기서는 이제 동사가 빠졌죠. 근데 그냥 이렇게 썼어요. Why listen to him? Why listen to him? 왜 말을 듣고 있냐? 귀신 들렸는데. 자, 넘기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But others said. But others said.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These are not the sayings of a man. These are not the saying of man. 이 사람 이것은 뭐다? 이 말들, 이 말들은 그 한 사람의 그 말들이 아니다. 어떤 사람? Possessed by a demon. Possessed by a demon. 그렇지, 이거 who is 생략된 거죠. 그 귀신에 의해서 소유당한 그 사람이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맨을 뒤에서 꾸며주는 거라고. 귀신에 의해서 소유돼.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렇지? Can a demon open the eyes of a blind? Of the blind? Open the eyes of the blind? 귀신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21절 한번 같이 시작. But others said, These are not the sayings of a man possessed by a demon. Can a demon open the eyes of the blind? 자, 22절. Then came the feast of dedication. Then came the feast of dedication. Feast of Dedication은 수전절이거든요. 이렇게 Dedication의 그 절기인데 도치됐습니다. The Feast of Dedication came이죠. 그죠? 어디에? At Jerusalem. At Jerusalem.
그죠? It was winter. It was winter. 겨울에 그 예루살렘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왔습니다. 자, 23절. And Jesus, was in the temple area. Was in the temple area. 그죠? 예수님은 계신 거지. 어디에? 템플 에어리얼에 뭐 하시면서 working in Solomon's colonnade. working in Solomon's colonnade.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 안에서 거니면서 그렇게 계셨다. 23절 시작. And Jesus was in the temple area working in Solomon's colonnade. 자, 24절. The Jews gathered around him. The Jews gathered around him. saying. saying. 유대인들은 모였다, 모여들었다. 어디로? 그분 주위로 모여들었다. 뭐 하면서? 콤마 ing를 하면서니까 말하면서 유대인에게 말하면서 모여들은 겁니다. How long will you keep us in suspense? How long will you keep us in suspense?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은 유지할 겁니까? 우리가 어디에? In suspense. 이 의욕 안에서 있도록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 얼만큼 많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How long will you keep us in suspense? How long will you keep us in suspense? If you are the Christ, tell us plainly. If you are the Christ, tell us plainly.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tell us,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plainly, 명확하게 말씀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24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The Jews gathered around him saying, How long will you keep us in suspense? If you are the Christ, tell us plainly. 자, 25절 갑니다. Jesus answered. Jesus answered. 예수께서 답변하시기를 I did tell you. 그래서 did는 강조죠. 나는 너에게 말했다. 말했었다. But you do not believe. But you do not believe. 하지만 너희는 믿지 않았다. The miracles I do. In my Father's name. 그 이적들이죠. I do 내가 행하는 그 이적들 어디 안에서 In my Father's name. In my Father's name. 우리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이적들이 그것들이 speak for me 나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예수 그 어떤 이적을 행했어? 이 10장 이전에 장님의 눈을 뜨게 했지. 깨어 있네. 장님의 눈을 뜨게 한 거 이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창세 이후에 고친 일의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그렇죠? 생명을 주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역사를 봐라. The miracles I do in my father's name. 그걸 보면은 speak for me. 그것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 해외성에 가면은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 그걸 보면서 그것만을 굳히면 안 돼. 그치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기 위함이지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 역사를 증거하지 않는 이적과 표적은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할 수 있어. 응? 점쟁이 하잖아. 과거 맞히잖아. 점쟁이 한다니까. 그거 맞추고 이런 게 하나님 역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야 돼. 아멘? 아멘. 진짜요. 무당 작두 타잖아, 그 날. 그거 강신무만 탈 수 있어. 야매무는 못 타. 알아요? 성령 받은 성도가 있고 성령 받지 않고 교인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야멘무도 있어. 그냥 말만 그냥 그 비슷하게 하는 거고 걔네는 못해요. 무당 귀신 받아야 돼. 귀신 이것도 신의 역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잘됐다. 쉴 때 우리 한번 무당집 한번 가자. 그 전도하러. 네. 아 좀 가려고 하고 있거든 지금. 전도 기도 하고 가자. 태희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기 대단한 신을 모신 사람. 그렇지. 우리는 대단 가장 큰 신을 모신 거지. 그러니까 야매문을 못 타. 그러니까 다 짝퉁이야. 거짓말하는 거.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어디죠? 26절. But you do not believe. 하지만 너희는 믿지 않았다. 왜? Because you are not my sheep. 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27절. My sheep listen to my voice. My sheep
My sheep listen to my voice. 내 양들은 듣는다. 내 목소리를. I know them.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And they follow me. 난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I give them eternal life. I give them eternal life. 나는 준다 그들에게 뭐를? Eternal life. 영생을. 주다 동사는 명사가 두 개 온다고 했습니다. I give them eternal life. 그죠? 나는 준다 그들에게 영생을. And they shall not perish. And they shall never perish.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찌어다입니다. 찌어다. Shall은 예언적 미래라고 했어요.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No one can snatch them. No one can snatch them out of my hand. Out of my hand. 아무도 snatch 빼앗을 수 없다. Them 그들을 어디로부터? Out of my hand. 나의 손으로부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다시 28절 있습니다. 시작. I give them eternal life, and they shall never perish. No one can snatch them out of my hand. 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 Who has given them to me. 내 아버지죠, 그죠? 그 아버지가 누구다? 나에게 생명을 주셔온 그 아버지는 is greater than all. Is greater than all.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다. No one can snatch them. No one can snatch them.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Out of my father's hand. Out of my father's hand. 나의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시작. 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 is greater than all. No one can snatch them out of my father's hand. I and the Father are one. I and the Father are one.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 이 말이 끝나자 유대인들 어떤 액션이 벌어집니다. Again the Jews picked up the stone, picked up stones to stone him. Again the Jews picked up stones to stone him. 다시 유대인들은 뭐했다? 집어들었다 돌들을 뭐하기 위해서? To stone him. 그죠? 여기서 투동사가 투동사가 문장 맨 뒤로 오면 보통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를 돌로 치기 위해서. 스톤이 돌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돌로 찍다 이런 동사도 있는 거지. 그를 돌로 찍기 위해서 돌을 집어들었다. Again the Jews picked up stones to stone him. 시작. Again the Jews picked up stones to stone him. 한 번 더. Again the Jews picked up stones to stone him. 네. But Jesus said to them. But Jesus said to them.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I have shown you. I have shown you. 나는 보여 왔다 너희에게 뭐를? Many great miracles. Many great miracles. 뭐를? 아주 많은 이적적인 그 표적들을 보여 왔다. 이적들을 어디로부터? From the Father. From the Father. For which of these? For which of these? Do you stone me? Stone me. 이것들 중에 무엇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항상 맞으니까 예수님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동격이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행한 이적들을 너희는 보았지 않느냐. 근데 왜 나를 돌로 찍으려 하느냐. 나는 보여왔다 너희에게 많은 이적들. I have shown you many great miracles. 어디부터? From the Father. For which of these do you stone me? 뭐 때문에 나를 돌로 찍으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당당하셔야 돼요. 네? 진리 안에 거한다면 당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당당하셔야 돼요. We are not stoning you. We are not stoning you. For any of this. For any of this. 우리는 돌로 찍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찍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찍으려 하고 있지 않다. 그죠? Reply the Jews. Reply 유대인들이 답변했습니다. But for blasphemy. But for blasphemy. Blasphemy가 뭐예요? 신성모독. 신성모독 때문이다. Because you. Because you. 너는 a mere man. A mere man. 사람인 주제에 claim to be God. Claim to be God. 주장한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 된다고 주장한다. 너는 그랬기 때문에 그게 blasphemy, 신성모독이다. 너희가 행한 이적들 때문에 우리가 돌로 지금 찍으려는 게 아니라 네가 한 지금 신성 모독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Jesus answered them. Jesus answered them. Is it not written in your law? Is it not written in your law?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Is it not written? Is it not 어디에? In your law. In your law.
너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I have said. I have said. 내가 말한다. You are gods. You are gods. 이것은 신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당시에 특별히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은 구약 어딘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구절을 제가 몇 장 몇 절이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신적 권위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재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위로 우리도 성령 받으면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신적 권위가 나타난다. 어떤 그런 맥락으로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어떤 구약을 인용한 거야 다시. Is it not written in your law? Is it not written in your law? I have said you are gods. I have said you are gods. 너희는 하나님들이다, 신들이다, 신들. 그게 다시 설명하고 있죠. If he calls them gods. If he calls them gods. If he called them gods. If he called them. 만약 그가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면 그들이 누구냐? To whom? To whom? To whom? 그들에게 the word of God cam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신들이라고. Gods. And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And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성서죠, 성서. 성경은 cannot be broken. 깨뜨릴 수 없다. 깨뜨릴 수 없나니. What about the one? What about the one? 그자에 관하여서는 어떠느냐? What about the one? Whom? 그를 the Father set apart. Set apart. 아버지께서 set apart. 따로 구별하시다. 뭐로써? As his very own. 자신의 것으로서 구별하시고 and sent into the world. 이 세상으로 보내신 그 자에 관하여는 어떠냐? 그 자가 지금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가스, 신들이라고 불렀다면 신적 권위, 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따로 구별하시고 이 세상에 보낸 그 자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 느낌 생각하면서 35절부터 If he called them gods, if he called them gods, to whom the word of God came, the word of God came, and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and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What about the one? Whom the Father set apart, as his very own, and sent into the world. 네, 느낌 들어오죠? Why then do you accuse me? 왜 그러면 너희는 accuse 나를 고소하느냐, 그죠? 뭐로? Of blasphemy. 나를 신성모독으로 고소하느냐, 정죄하느냐? Because I said, I am God's son.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를 신성모독으로 고소하느냐? 이렇게 저 구약의 논리를 적용하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Why then do you accuse me? Of blasphemy. Because I said, I am God's son. I am God's son.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Do not believe me. Do not believe me. 나를 믿지 말아라죠. Do not believe me.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I do what my father does. I do not my father's. 나의 아버지의 행한 것을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구약의 논리랑 맞죠.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렀잖아. 그러면은 자, 아버지의 기업을 이은 자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행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지. 왜냐면 강아지가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 그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다. 논리가 맞잖아, 그지? 그럼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이런 어떤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38절. But if I do it, 내가 그것을 행한다면, even though you do not believe me, even though you do not believe me,
believe the miracles. 하지만 내가 그것을 행한다면 even though는 뭐뭐 할지라도 you do not believe me.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believe the miracle. 뭐를 믿어라? 그 이적들을 믿으라. That may 나왔습니다.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That you may know, that you may know and understand that the Father is in me and I in the Father. Father. 뭐를 믿기 위해서? 데디아를 믿도 데디아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데디 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I am in the Father.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표적들을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빨리 갑니다. 39절 Again they tried to seize him. Again they tried to seize him. 다시 그들은 시도했다. 뭐 하기를? 그들을 잡기를. 그러나 but he escaped their grasp. He escaped their grasp. 그는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났다. 이제 예수님은 그 전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안 도망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얘는 이제 더 이상 말해도 씨알도 안 먹히니까 도망치시는 거지, 그렇죠? 왜 도망쳤을까? 죽을 수 있는데 안 죽은 거야. 왜? 아직 때가 안 이뤘거든. 십자가 지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죽음이 돼야 돼. 우리는 항상 아멘. 아멘. 쓸데없이 죽는 것도 개죽음이야. 주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돼. 알겠죠?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10절. Then Jesus went back. Then Jesus went back. Across the Jordan. Across the Jordan. To the place. To the place. Where? Where? John had been baptizing. John had been baptizing. In the early days. Here he stayed. 뭐지? 점이 안 붙어 있지. 자, 예수께서는 went back 돌아갔다. Across the Jordan,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To the place, 그 장소로. 그 장소가 어디냐? Where John had been baptizing. John이 그 이전에 침례 주고 있었던 그 장소. 일찍이 in the early days, here he stayed. 거기서 그는 머무셨다. 자, 시간 딱 되네. And many people came to him. And many people came to him.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에게. They said. So John never performed the miracle sign. So John never performed a miracle sign. 요한은 결코 행하지 않았을지라도죠. 뭐를? 그 이적적인 표적을, 사인을 행할 요한은 어떤 이적을 행한 일이 없어요. 말씀만 전했지. 없을지라도 all that John said about this man was true.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 요한이 그에 관한 이 사람에 관하여 말한 그 모든 것이 was true, 사실이다. 요한이 증언한 대로 예수님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 지금 봐봐요. 40절에 어떻게 됐어요? 40절에. 예수께서 그 요단이 이제 그 전에 침례 줬던 그곳에 가서 거기서 머물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가 지금 요한이 침례 베풀었던 곳이잖아. The place where John had been baptizing. 그지? 그잖아. 일찍이. 그러니까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했었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해되지?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이적을 베푼 사실이 없는데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거한 거를 그대로 행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맞나 보다.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믿은 거지. And in that place, many believed in Jesus. Jesus. 우리는 항상 그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 그 나사로랑 부자 나오는데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집에 나사로를 보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아니다. 이 땅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항상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지금은 이 말씀 안에서
충분히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이야. 다시 죄인된 나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항상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딱 한 시간 됐네. 주님께 영광.